알파 공략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좀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티웨이 항공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뭐 1일 확진자가 뭐 최대치를 갱신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불안한 시점에 오히려 이런 항공주라든지 여행주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백신 접종 속도도 그렇고 접종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선부터 이 수요가 점점 개선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행 수요는 회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미리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 같은 경우에도 이 비즈니스적 요인에 따른 수요도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동사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부터 즉 이제 3분기, 4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마치고 상승하는 시점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하나투어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 코로나 확진자가 어쨌든 아직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자금이 결국은 우량한 회사가 버티는 그리고 약간의 뭐 자본이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너지면서 수요가 우량한 쪽으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TAM 같은 경우에는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자본금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간 동안에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 동반이 된 회사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대형기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장거리 운행에 관련된 운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대형 항공기까지도 지금 2021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점점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 장거리 운행까지도 매출이 새롭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개선과 함께 장거리 운행까지 실적을 추가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계속 지속적인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뭐 대형기가 도입이 되면서 시드니라든지 아니면 뭐 크로아티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쪽으로도 계속 여행이 가능하게 된 만큼 일단 동남아라든지 이런 가까운 항공 쪽에서도 충분히 수요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는 이 항공주 중에서도 이 TA 항공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뭐 7월달과 8월달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오히려 이때가 지금 이런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는 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격대 대비했을 때 한 10% 위 4,800원 구간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여기가 지난번 지수가 하락하기 전에 고점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물이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4,800원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하단 손절가 같은 경우 3,8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가격적인 부분이 지지가 됐었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번 최근 반등에서도 역시 지지를 받다가 이제 상승을 시작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대에는 사실 뭐 어떤 종목이건 상관없이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개인 투매와 함께 투매의 자리에 따른 잠깐 이탈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단과 상단의 박스권 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만큼 3,800원은 크게 이탈할 리는 이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 고점대에 있었던 물량 같은 경우도 강하게 장대 양봉을 통해서 돌파를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일 상승에 따른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매수하기에는 오늘 같은 날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는 TA항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티웨이 항공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